깔끔하지만 편안한 뜯어보고 입는 게 제일 이쁠 것 같아요. 카라 지목은 많이 어려워.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는 확실히로 코디에서 연출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후니세트였습니다. 오늘 제가 성수동에 왔는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공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성수 세움 쇼룸이 새로 오픈했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요, 세움 쇼룸 안에는 어떤 게 있을지 아마 들어가서 쇼핑하듯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9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운영되었던 쇼룸에 방문했는데요, 매달 브랜드가 항상 바뀌거든요. 이 점 꼭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쇼룸 공간은 매장 하나 정도 크기에 있어서 좀 가볍게 둘러보기에 되게 편하고요.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9가지 브랜드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거는 행아웃이라는 브랜드인데 스트릿 무드의 느낌의 자켓이랑 맨투맨 같은 경우도 빈티지한 느낌의 이런 무드의 맨투맨입니다. 히트가 이렇게 강렬하게 들어가 있어서 좀 행아웃만의 그 느낌이 나는 포인트에 대한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좀 괜찮은 것 같고, 바람막이가 많이 유행이잖아요. 제가 한번 여기서 한번 입어볼게요. 이런 무드의 집업입니다. 약간 이런 빈티지한 느낌이고 아이템 흰색 자켓도 한번 입어보면은 좀 이렇게 좀 숏한 기장감에 약간 좀 데님 자켓 같은 활용해서 입기 괜찮습니다. 여기에 좀 포인트 되게 입고 싶으면은 이렇게 있는 것도 연출해도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해요. 앞에 좀 심플하면은 뒤에가 조금 포인트 된 아이템이 행아웃 아이템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소개할 브랜드는 키르티 무카라는 브랜드예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키르티 무카. 한국 전통적인 도깨비 얼굴, 뭐 봉황 이런 것들로 채택해서 만든 제품 같은데 한복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오리엔탈 느낌의 이런 와펜이 좀 장식된 느낌이고, 한번 입어볼게요. 좀 포인트가 필요한 날 채택해서 입으면은 이거 어디 거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것 같아요. 이게 셋업으로 입을 수 있게 바지가 전면으로 이렇게 프린팅 돼서 나와 있습니다. 세트 개념으로 코디해서 연출할 수도 있어요. 무난하게 이런 블랙이랑 연출해서 좀 바지를 좀 포인트 되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인트 된 아이템을 찾으셨던 분들은 좀 활용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블랙 컬러를 좋아해서 지금도 블랙을 입었는데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이 지퍼가 앞에만 조금 잠글 수 있는 느낌이라서 이 한복의 느낌을 좀 재해석해서 핫하게 나온 아이템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켓 개념으로 입을 수 있는 좀 셔츠죠. 셔츠나 이런 데님류 아이템 좋아하시는 분들이 채택해서 입으면 괜찮을 만한 스타일인데, 스트릿 무드 좋아하시고 오버핏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입기에 되게 괜찮습니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는 확실히 딱 티가 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굉장히 스트릿한 베기 스타일의 바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입는 거 좋아해서 저도 사고 싶더라고요. 이런 맨투맨도 그렇고 그냥 편하게 입기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이렇게 꽃밭에 신발이 이렇게 살포시 놓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아는 브랜드인데 알뜨 알렛이라고 여자분들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더라고요. 되게 투박한 느낌의 패턴이 좀 재밌죠. 플랫한 제품들이 좀 많이 있고, 이거는 아시는 분들도 좀 많이 아셔서 이런 뭐 메리제인 느낌의 플랫이라든지 플랫도 되게 엘레강트하게 잘 나왔고, 이렇게 셔링이 좀 특징이 나서 소재도 되게 부드럽네요. 신발 굽이 낮고 편한 신발을 좀 재밌게 신고 싶으신 분들은 예쁜 거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쁘죠? 이런 기본 플랫도 있네요. 커스텀 옷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거는 얼반 스타일의 템포러리의 감성을 갖고 있는 브랜드고, 옷장에 딱 걸어놨을 때 그냥 무난하게 데일리로 입기 너무 괜찮아서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내일은 이거랑 같이 입고 같이 코디해서 편한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실용적인 브랜드고, 바지 같은 경우도 색깔이 되게 예뻐요. 워싱된 컬러도 마음에 들고, 과감한 것보단 약간의 멋스러움을 좀 지향하시는 분들이 채택해서 입으면은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미니멀한 남친룩 아이템이 좀 많이 있고, 캐주얼한 집업이라고 해도 카라를 채택해서 좀 더 깔끔한 느낌의 아이템이라서 한번 입어볼게요. 코디 있는 집업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카라 집업은 많이 없어요. 이렇게 입을 수 있는데 상의가 이렇게 깔끔하니까 더 멋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딱 입기 좋은 자켓이에요. 가볍고 안에 안감도 가벼워가지고 옷을 잡아주는 형태의 안감 정도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조금 깔끔한 스타일의 후드 디자인을 채택해가지고 좀 캐주얼한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출근룩이라든지 아니면 학생이라도 좀 깔끔하게 입으시는 분들이 활용해서 입기 괜찮은 아이템이죠. 셋업으로 입는 게 제일 예쁠 것 같아요. 이 쇼룸은 이렇게 와서 그냥 편하게 와서 브랜드가 고정이 아니라 매달 계속 리뉴얼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바뀌기 때문에 이번 달 성수 세럼 쇼룸에는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브랜드 좀 소개도 볼 수 있고 이 QR을 찍으면은 이렇게 해보면은 브랜드로 넘어갑니다. 남자 옷 중에 자켓이 카라가 없이 이렇게 라운딩돼 끊진 않거든요. 카라 살짝 보이는 이런 느낌도 괜찮고 고시감이 있는 소재에 안감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편하고 가볍게 입을 수 있어서 특별히 아무거나 입어도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어떤 거 같아? 디자인이 심플하고 잘 어울리네. 다음 소개할 브랜드는 핸드입니다. 핸드는 친밀하고 아늑한 감성 스토리와 코지한 텍스처와 핸드 터치 디테일이 로맨틱한 컬러감을 표현하는 컨템포러리 패션 브랜드라고 해요. 딱 보면은 살짝 이 브랜드 느낌 소개랑은 상관없이 저는 약간 좀 에스니카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니트 질감의 제품도 있고 니트의 이런 아일렛 텍스처가 에스니카 무드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큐드로이 팬츠 옆에 테이핑 방식도 에스니카한 느낌이 있어서 캐주얼하면서 조금 멋스러운 이태리나 유럽비안 해안가에 휴가를 즐기지만 그래도 멋은 부린 그런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 재밌는 룩인 것 같습니다. 밴딩 타입이라서 편하게 저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가을에는 올드머니 룩이 대세인데 올드머니 룩을 선정할 때는 핏이라든지 소재 디테일이 좋으면서 로고가 전혀 없어야 되거든요. 핸드 아이템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완전 데님 생지 이 느낌을 살린 이런 옷입니다. 저 사람은 좀 깔끔하게 입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재밌는 옷을 입나 보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핸드 브랜드도 눈여겨서 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코엣이라는 여성복 브랜드인데 굉장히 엘레강스와 여성스러운 좀 느낌 많죠? 좀 오늘은 좀 더 여성스럽고 깔끔하게 입고 싶은 날 입을 수 있는 이런 트위드 자켓도 있고 여성스러운 느낌의 레더 자켓 귀여운 것 같아요. 트렌치 코트도 뒤에가 셔링이 이렇게 여성스럽게 잡혀 있어서 프렌치한 느낌으로도 입을 수 있고 로맨틱한 코디에도 원피스 같은 데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은 트렌치 아이템입니다. 여성스러운 로맨틱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이 활용하기 되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다음 소개할 브랜드는 언셔스인데요. 언셔스는 의식적인 옷차림에 담긴 무의식적인 취향을 찾는 브랜드입니다. 딱 이 섹션만 봐도 직장인 여성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울 소재의 이런 팬츠가 있고 겨울을 미리 준비할 때 활용하면 좋은 아이템들입니다. 이렇게 여성스러운 아이템으로 입을 수 있는 셔틀도 가을 겨울에 입기 좋은 컬러로 준비되어 있어요. 깔끔하죠? 카미노는 컨템포러리 스트리트 모던의 컨셉을 가지고 있으며 매 시즌 Your Best Assist, We Always Be With You라는 슬로건에 맞춰 센서티브한 느낌과 카미노만의 실루엣을 나타내고자 하는 브랜드입니다. 조금 명한 좀 스트리트한 무드가 좀 있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청을 수트로 입어도 이런 느낌. 블라우스 느낌을 채택한 셔츠가 있고요. 스커트에도 예쁘고 팬츠랑도 잘 어울리죠. 여름에는 크롭티를 입지만 가을 겨울에는 티를 입고 위에다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이어서 이런 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2층에는 팝업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올라가 봤습니다. 1층 쇼룸에선 구매할 수 없지만 2층 팝업은 현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거든요. 저는 리페어링 브랜드의 팝업을 보고 왔는데 액세서리가 정말 많더라고요. 액세서리는 남녀노소 누구나 필요한 패션 아이템인데 다양하고 방대한량의 액세서리 쇼핑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리페어링이라고 하는 브랜드고요. 저희가 직접 제조, 가공, 디자인, 생산까지 다 하고 있는데 왜 리페어링이냐? 저희 브랜드뿐만 아닌 다른 브랜드들도 다 수리가 가능하시거든요. 간단한 머리핀 같은 거에 링이 나갔다든지 뭐든지 다 수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신기해서 멀리서 몰래 지켜봤는데요. 때마침 라이브 방송 막바지여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던 브랜드 대표님과 쇼호스트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담당자분들께 성수 세움 쇼룸은 어떤 공간인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서울에서 좀 핫한 브랜드들을 잘 모아서 이제 한 공간을 잘 이쁘게 디스플레이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팝업을 아직 하지 않은 많은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서울시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보기 힘든 브랜드도 1층 쇼룸에서 다 같이 볼 수 있다는 게 진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들이 많이 여기 입점을 하기 때문에 그 놀러 오실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수 세움 쇼룸에 와서 출전된 브랜드도 한번 실제로 보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